콩나물 시 이서연 낭송 박영애 검다고 놀릴까봐 삼형제의 갑옷 속에 숨어 눈치만 보고 차가워져 설이 내릴까 홍천아씨 몽둥이로 두들겨 형제들 맞아 죽지 않으려 갑옷 속에서 도망나와 이리저리 뛰어 도망가고 홍천아씨한테 잡혀 속구리에 감금되어 잠들고 홍천아씨 손에 한 움큼 붙잡아 물에 목욕시켜 매일 목욕만 시켜 어느새 하얀 알몸에 쭉 뻗은 내 다리 보며 좋아라 한다. 내 이름을 콩나물로 지어주니 나도 그냥 콩나물 되었다네.